저는 지금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 근처에 있는 그 도화도, 혹시 그 중국 우엽지 보시면 그 영웅문이라고 있잖아요. 영웅문 3부작. 사조영웅전이랑 신조협력, 그 되게 유명한 소설인데, 그게 이제 만화로도 나오고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, 그 사조영웅전이랑 신조협력 보면 그 무대 중에 도화도가 나오잖아요. 섬 황약사 사는 곳, 거기가 바로 그 도화도가 바로 이 근처에 있어요. 그게 이제 실제로 그 소설의 사조영웅전이랑 영웅문에 나오는 그 소설의 지명이 대부분 다 실제로 있는 지명이에요. 왜냐하면 그 작가 김용이 태어난 곳이 바로 이 저장성이고, 닝보가 있는 저장성이고, 태어난 곳도 그저 가흥이거든요. 자싱.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태어난 곳 그 주변을 그 무대로 해서 소설을 쓴 거죠. 하여튼 그 도화도가 요 바로 근처에 있어요. 배 타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, 일단 그 부두까지 한번 가보고, 뭐 안 되면 그냥 돌아오고요. 오늘 시간이 많이 남아서. 춘시아오 지리공장에서 여기 페리 타는 곳까지 금방이네요. 뭐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. 벌써 도착했습니다. 신조협녀, 뭐 그 사조영웅전 드라마 같은 거 전부 다 여기서 촬영했다고 하죠. 그래서 여기 관광객들이 되게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근데 페리가 있나? 배가 있나 지금? 제가 얼핏 알기론 여기 새벽에만 페리가 있고 남서쪽 방향입니다. 없다고 들었는데. 지금 페리가 들어가긴 하네요. 도화도 가는 거 포기했습니다. 뭐 대충 물어보니까 이 차 그 도화도 들어가는 배 시간이 2시고, 그러면 지금부터 2시간 기다려야 되고, 그리고 갔다가 나오는 또 배가 또 늦어갖고,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도저히 이번엔 안 되겠네요. 이번에도 안 되겠네요. 그래서 다음번에 그러나 여기는 완전히 깡촌이네요. 진짜 시골. 와, 완전 시골. 좀 전에 그리고 해가 잠깐 떴는데, 지금 중국 온 지 5일 만에 처음으로 해가 떴는데 다시 또 흐리고. 중국에 오면은 많이 보이는 스타일의 음식점인데요. 여기 자기가 재료 골라서 바구니에 담아갖고 저기다 주면은 요리를 해서 주더라고요. 여기가 이게 맛은 있는데 주요 항상 여기다 저 바구니 많이 담아갖고 막상 시키면 남더라고요, 양이. 그래서 요리가 돼서 나왔는데요. 이게 28RMB 위안. 이 스타일 음식은 진짜 어디서 먹어도 다 맛이 비슷해요. 첫 한 대여섯 젓가락만 맛있고, 그 다음부터 되게 느끼하고. 아우, 느끼해.